강화문의 소식도 또 보고 또 이제 설교 자료 같은 거 보고 신앙송도 또 듣고 이렇게 하는데 근간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보면서 제가 조금 관심을 가졌는 게 뭐냐면 수메르 문명이라는 게 또 뜨고 있더라고요. 근데 학교에서 많이 배우셨죠. 네. 배우신 분도 계실 테고 안 배우신 분도 계실 테고 저는 뭐 잘 못 배웠습니다. 근데 수메르 문명이라고 해가지고 막 뜨고 해가 저도 클릭을 해보았는데 보니까 뭐 한 8000년 전에도 이제 문명 시대가 있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왜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은 네피림이라는 것이 나와요.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은 그래서 저도 처음 예수 믿을 때에 네피림이 뭐지 네피림이 뭐지 했는데 사실 우리 키가 한 저는 1m 한 65 뭐 이렇게 되는데 그 네피림이라는 사람들은 키가 4m가 된대요. 네, 그런 게 어떻게 그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이제 고대 문명에서 막 찾아내갖고 마치 예수님의 수위를 과학자들이 찾아내듯이 그 문명 훈라 안에서 발견을 했다고 하는데 연구를 한 결과가 이제 신화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신화들이 막 나와서 거기에 신과 이렇게 뭐 결혼을 해서 낳은 사람들이 키가 그런 족속이 있었다 요 정도로까지 나와요. 근데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은 어떤 목사님이 거기에 결론을 그렇게 해놓았어요. 세상에 사탄 소식이 많잖아요. 우리 성경을 반박하게 하는 것들이 많이 나와요. 뭐 일종의 우리는 창조론을 믿고 있지만은 세상엔 또 진화론도 있고 뭐 아메바도 있고 이렇게 하잖아요. 헷갈리잖아요. 근간에 막 이 수메르 문명이 나오니까 성도들이 좀 헷갈려가지고 많이 문제를 삼고 문답을 했더라고요. 또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해놓았어요. 어떤 것들이 있더라도 우리는 성경이 답이다. 예, 아멘. 성경이 답이에요. 아무리 과학자들이 찾아내고 뭐 8000년 전에 사실 성경에도 바벨탑이 있었잖아요. 바벨리아에서 그거를 발견했다고 막 그렇게 사람들이 대단한 것 같이 저도 몇 년 전에 그 이 기독교를 조금 박해하듯이 하는 사람한테서 수메르 문명을 제가 들었거든요. 저를 이런 말씀하기 좀 뭐하지만 그 제 주변에 좀 사회 수익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좀 있거든요. 굉장히 많이 이렇게 할 때 공부를 시킬 때 저를 그런 거를 얘기했었어요. 근데 들어보니까 성경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거고 어떤 것들이 있더라도 우리는 성경이 답이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도의 비밀 이렇게 되는데요. 코리 햄붐이라는 사람이 기도에 대한 명언을 하나 했던데요. 새에게는 날개가 필요하고 배에는 돛이 필요하고 우리 영혼에게는 기도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기도의 필요성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것은 우리가 히스기야에 대해서 오늘 이사야 38장의 내용이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왜 히스기야의 기도를 제가 택했냐면요. 목사님이 늘 말씀하시기를 당신은 간증설교를 위주로 해라 이렇게 제가 하잖아요. 그래서 간증설교를 하려니 제 간증과 연관된 것을 찾으니까 히스기야의 기도가 나왔어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결혼기도를 늘 했지만 집중적으로 기도한 것은 1년을 결혼기도를 했었어요. 22살 때 1년을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했냐면은 1년 동안 금요일 되면은 금식을 했어요. 젊을 때니까 배가 좀 덜 고프더라고요. 그래서 1년 동안 금요일은 금식을 하고 이제 결혼 대상자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환상을 미리 봐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딴 데 시집도 못 가고 딴 데 가려니까 내 인생이 어떻게 이미 정해진 그런 것들이 아니면 또 잘못될까봐 약간의 두려움도 있고 아 돈을 쫓아가려니 돈을 다 빼앗아갈 것 같고 또 잘생긴 사람을 찾아가려니 그 죽일 것 같고 왜냐하면 환상 속에서 미리 봐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 빨리 좀 주세요 그러면
22살이니까 20, 그때는 23살쯤 되면 결혼을 했었어요. 우리 시대에는 하나 그럼 주세요. 뭐 말씀 전화에 주의 정을 뭐 붙여 주셔야지 시집을 갈 거 아닙니까. 가만히 있는데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난번 제가 간증할 때에 이제 그 환상 속에서 학교 가는 과정을 했었죠. 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해서 성경학교를 가서 제가 복현동에 있는 그 성모재활원이라는 그 이제 지체 보살들이 한 250명 정도 있는 그 기관의 사무실에 근무를 했었어요. 사무실에 이력서를 넣을 때 이제 성경학교 졸업 예정을 넣고 그렇게 해서 갔는데 그 시절에만 해도 이제 미국에서 오는 그 편지들이 많았어요. 고아원이잖아요. 지체 부자유들이. 그렇게 영어로 편지가 오는 거예요. 이제 아이들과 자매 결혼을 맺어놓으면은 미국에 있는 부모들이 이제 후원금을 보내고 편지가 오잖아요. 아이들의 생일이라든지 또 뭐 중요한 날이 되면은 꼭 편지와 함께 후원금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우리가 그때는 이런 뭐 워드셋 프로세스가 없으니까 다 타자를 쳤잖아요. 타이핑을 하고 이제 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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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워가지고 타자를 치고 그 영어는 번역을 제가 못하잖아요. 뭐 배웠다 해도 뭐 얼마나 그 나이에는 어려운 거예요. 그 통역하기는. 그 통역은 거기서 다른 분이 하시고 그래서 이제 역을 해갖고 우리가 치고 이렇게 했는데 여튼간에 이제 그 사무실에 있으니까 결혼 기도를 하는데 제 생각에는 결혼이 참 불가능하게 생각돼요. 여러분 제가 지금은 45년 뭐 이렇게 결혼해서 목사님하고 살고 있지만 그때의 상황으로는 목사님을 만날 상황도 안 되었어요. 그 누구도 제가 목회자를 만날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왜? 유명한 신학교 나오신 분들도 많고 인류 대학 나온 분들도 많고 목사라는 이 직책이 그 시절에는 지금보다 더 존경을 받았어요. 그러니 제가 갈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 환상 속에 보여는 줬는데 현실에는 없어요. 찾으려니까. 근데 마땅히 중매하는 사람이 나타나도 내세울 게 없어요. 그래서 금요일마다 기도를 하면서 1년 동안 기도했는데 답이 없어요. 1년을 금요일마다 금식했는데 아무리 젊어도 배는 거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1년 기도하고 나서는 답답하니까 하나님 직장도 때리치우고 공부도 하러 들어갔는데 왜 짝을 안 주셔요? 그럼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냥 돈 벌고 그냥 살라는 거예요. 뭐 어떡하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해도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뭐 사무실에서 돈 벌고 그냥요 뭐 250명 학생들한테 이제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저는 성경 교사예요. 성경 가르치고 이렇게 이제 들어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답답하니까 여러분 기도가 제일 응답이 잘 되는 게 어떤 게 잘 되냐면요 금식 기도가 제일 응답이 잘 돼요. 예. 말씀을 제가 읽어 나갔는데. 사실은 성경을 한 구절도 읽고 제가 시작하려고 했었는데 목사님 한 절 읽으셨는데 왜냐하면 이 유튜브에는 성경 읽는 게 안 나오니까 네. 성경을 제가 이사야 38장 4절에서 7절까지를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왜 유튜브 보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성경 안 읽어주십니까?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이사야 38장에서 4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하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스루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시기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기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아멘. 아멘. 예. 이 성경 말씀이 히스기야가
드린 기도가 응답받는 구절이죠. 제가 결혼 기도를 하면서 금식하고 받았던 구절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5일을 금식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이 구절을 제가 오늘 찾아서 함께 읽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간증을 뒤에 하려고 했는데 하늘과 앞부분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어쨌건 나왔으니까 그거를 마무리하고 말씀을 함께 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1년이 되어도 이제 응답이 없으니까 5일 금식을 했어요. 5일 동안 하나님 결혼 대상자를 주세요. 시집은 가야 되겠는데 집에다가 큰 소리를 빵빵 치고 예수 믿으면 다 된다고, 예수 믿으면 다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해 준다고 큰 소리를 빵빵 치고 집까지 나왔잖아요. 기숙사 갔으니까 학교 갈 때 기숙사로 들어갔거든요. 다 모여가지고 돈만 타는 사람 다 버리고 네가 가서 어떻게 되냐 막 이렇게 매일 막 이렇게 해오는데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책임져 막 기도하니까 다 돼 뭐 우상 생긴 집을 내가 벗어나서 이렇게 해야 돼 이러고 분설을 뽕뽕 치고 나는데 안 되니까 이제 집에도 걱정이잖아요. 저것이 다 커가지고 저 공부한다고 갔는데 23살 좀 되면 결혼을 시켜야겠는데 안 나타나니까 그래서 저도 히스기야처럼 기도했어요. 히스기야 같은 경우에는 기도할 때 지금 어떤 환경에서 기도했냐면 히스기야는 전쟁이 났잖아요. 아수르 나라가 쳐들어왔어요. 히스기야가 있는 이스라엘로 쳐들어왔는데 힘이 없죠. 우리도 지금 남북이 대립되어 있지만은 아수르와 대립되어서 아수르가 늘 전쟁을 쳐서 재미를 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에도 또 이제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지켜주기도 하고 했는데 히스기야가 좀 교만했을 때예요. 그래서 교만할 때 우리는 항상 어떤 위기를 당할 때 보면요, 우리가 교만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쳐요. 이게 중요한 팩트인 것 같아요. 설교를 잘한다는 게 어떤 게 전인지 저도 사실은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어떤 것이 설교를 잘하는 거지? 내용이 있는데 힘이 없는 분이 있고 내용은 별로 없는데 또 힘이 있는 분이 있고 그러면은 사람마다 설교를 자기가 원하는 그게 다 다른 것 같아요. 그것은 그 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그 말씀을 빨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갈려지는 것 같아요. 아무리 내 앞에 고기를 갖다 놓아도 내가 먹을 수 있는 건강이 없으면 못 먹어요. 내가 아무리 채소를 갖다 놓아도 내 이상이 다 흡수해서 그 채소 속에 있는 모든 단백질 영양분들을 다 내가 먹을 수 있다면 그것이 내게 보약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도 저는 뭐 목사님처럼 유명한 설교가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먹음으로 우리가 힘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아멘. 그래서 히스기야가 전쟁을 치르면서 힘이 빠졌어요. 지금 상황은 히스기야가 전쟁을 치는데 적군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사신을 보냈어요. 우리도 전쟁을 치면 사신을 보내잖아요. 뭐 지금도 남북이 대립돼 있어도 우리 몰래 특사들도 많이 가기도 하겠죠. 오기도 하고. 그걸 보냈습니다. 납사계라는 그 사신을 보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수르의 그 왕이 아주 조롱하는 말을 해요. 아주 조롱하는 말을 히스기야에게 조롱하는 말을 합니다. 너는 지금 누구를 믿고 까부냐 이렇게 막 까불어요. 너 지금 누구를 믿고 지금 이렇게 까부냐? 그 이전에도 전쟁을 칠 때에 질듯 하면은 다 이제 보상금을 지급하고 무마를 시키고 이렇게 했는데 계속 전쟁이 일어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내가 너를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아수르 왕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누구를 믿고 지금
나하고 협상도 안 하고 까불고 있냐? 이렇게 해요. 어쩌면 우리 지금도 북한과 우리가 대립되어 있을 때도 그럴지도 몰라요. 저것들이 우리가 핵무기가 있는데 뭘 믿고 저리 까불고 있냐? 이럴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천만 기독교인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를 뺏기지는 않습니다. 어떤 것들을 우리가 하자고 신앙의 자유는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모든 것들을 신앙을 박해한다면 우리는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것들과 다름없이. 그런데 또 그 아수르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내가 너희를 쳐들어가가지고 다 너희를 정복해가지고 대소변을 너희들한테 먹이겠다, 이렇게 또 조롱을 하는 거예요. 야 희승이야, 너희들 나라에 우리 군사를 가지고 쳐들어가서 다 성을 점령해가지고 너희 성 중에 있는 사람들한테 대소변을 먹이게 하겠다, 똥물을 먹이게 하겠다, 이렇게 조롱을 해요. 하니까 얼마나 속이 부글부글 끓겠어요, 이스기야가. 힘은 없고. 그런데 또 그 사람이 뭐라고 그 조롱을 하냐 하면요, 말을 2,000피를 너가 앞에 주더라도 너희 탈 사람이 없다. 왜? 우리가 전쟁에서 너희 다 죽여버리니까. 이렇게 또 막 속을 뒤집어요. 막 이 사실을 보냈는데 속을 뒤집는 말만 하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너가 뭘 믿고 그래 까불고 있냐? 우리한테 항복해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누구 신을 믿고 그러냐? 막 이러면서 그 히스기야가 모든 산당을 다 제해버렸거든요. 히스기야 왕이 참 잘했는 게 모든 신당들을 다 없앴어요. 에루살렘 성만 놔둔 거예요. 네. 에루살렘 성만 남겨뒀는데 도대체 뭘 믿고 그렇게 까부냐? 막 이렇게 조롱하고, 이렇게 이제 하니까 히스기야 왕이 참 힘들어요. 병 나겠죠? 병이 날 지경이에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의 반응은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 이렇게 막 힘겨움에 처해도 우리가 정신만 바짝 차리면 옛날 말에도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살길이 생긴다 그래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하느냐, 히스기야 왕이 옷을 찢었다고 했어요. 옷을. 이사야 37장 1절에 보면은 옷을 찢고, 굵은 배옷을 입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굵은 배옷은 해리할 때 입는 거거든요. 굵은 배옷을 입고 해리한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우리도 살아가다가 힘든 일이 생기면은 기도하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 자녀를 살려주세요. 우리 사업을 살려주세요. 예, 질병을 고쳐주세요. 해도 안 될 때 그냥 굵은 배옷을 입는 거예요. 굵은 배옷을, 보통 이 이스라엘 나라 굵은 배옷을 입으면서 금식을 선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도 굵은 배옷을 입었다는 것은 금식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보통 통곡하고 회개할 때 굵은 배옷을 입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혼자 힘으로 히스기야가 힘들어요 하니까 이제 선지자에게 했죠. 나단 선지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니까, 이사야 선지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니까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사야에게 응답을 주신 거예요. 이사야에게 오늘 읽은 성경의 내용이 그런 거예요. 이제 이사야에게 가서, 이사야 히스기야한테 가서 예언을 해라. 뭐라고?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여러분 안절부절하고 있는 거,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봤다. 그리고 나라를 구해주겠다. 이렇게 선포하라고 했어요. 아멘. 예, 아멘. 그래서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라고 이사야 37장 3절에 히스기야 왕이 말을 했어요. 힘이 없어요, 히스기야 왕이. 그럴 때에 이제 병이 들었잖아요. 병이 들었는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네 눈물을 봤다. 그러면서 죽게 생겼는데 사실은 옛날로 말하면 이래 지금 근심 걱정 속에 스기야가 병이 났지만 요즘으로 말하면 스트레스를 받은 거죠.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암병이 발병한다고 하잖아요.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면 만병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 히스기야도 극심한 스트레스에 쌓인 거예요. 적군은 조롱하죠. 나라는 빼앗기게 생겼죠. 힘은 없죠. 막 이러니까 극심한 이 고민 속에서 병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 이사야가 앗수르 왕이 나 여호와를 능욕한 말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가 이렇게 말했어요. 앗수르 왕이 나 여호와를 능욕한 말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37장 6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아멘. 예, 우리가 사단이 우리를 능욕하고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능욕해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37장 7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니 하셨느니라 하리라. 아멘. 너무 신기한 건요, 전쟁도 칠 때 우리가 손 까딱 안 해도 적군이 다 돌아간다는 거예요. 돌아간다? 저 나라로? 돌아가는데 그냥 돌아가는 게 거기 가서 죽는다 이 말이에요. 적군들이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죽는다. 실제로 여러분 싸움이 그 났을 때에 우리가 칼 하나 쓰지 않았는데 18만 5천명을 의지하고 방자들하고 이 왓스르 왕이 여호와의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 밤에 천사들의 침으로 다 송장이 되었다고 했어요. 성경에.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역대하 32장 21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앗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앗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신의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앗수르 왕도 죽임을 당했어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우리나라도 지금 조금 불안할 때도 있어요. 6.25 때부터 우리 어쩔 수 없는 이 사고들은요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들 저는 뭐 정치 설교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 사심 없이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요, 제가 저를 우파들이 나를 공경하지 몰라도 지금은 제가 우파가 되어 있지만 제가 문재인을 찍었어요. 용서하세요. 어쨌건 그때의 제 판단에는 그게 옳다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공평을 외치고 또 그 공평을 외치고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모든 것들을 이 법을 시정하는 것이 좋게 보였어요. 근데 제 주변에 조카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었는데요. 느낌이 그랬다는 거죠. 제 느낌이 그때에 제 주변에 많이 있었어요. 친구들이나 제 생각에 그때만 해도 좌파가 한 35% 됐구나. 제 느낌이에요. 참전. 그런데 이제 문재인을 제가 찍고 돌아서서 몇 년의 세월이 45%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선거철이 돌아왔어요. 그 박근혜가 탄핵이 되고 그 문재인이가 되었는데 이제 선거철이 막 광경해졌잖아요. 제가 기도하는 건 한 50%씩 지금 나뉘어져 있구나. 이거 어떡하지? 여러분 나누어져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내 형제예요. 여러분 누구예요?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돼.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누구예요? 우리 가족 중에도 우리도 다 나누어져 있잖아요. 우리 가족도. 어떤 분들은 목사님들이 자기 집을 다 오팔아서 자랑을 크게 하는데 저는 뭐 그런 소리는 못 칩니다. 뭐 못 치나 이 모든
있습니다. 근데 당장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예. 그래서 어찌 보면은 100%가 졸졸 따라가는 정치보다도 때로는 태클 거는 여야당이 필요한 거예요. 필요하기도 한 거예요. 단지 우리가 믿음 안에서 믿음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세게 기도했습니다. 제가 정말 세게 기도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제 개인적으로 하나님 어떡합니까? 근데 이번에는 제가 윤석열을 찍었습니다. 왜 찍느냐? 예, 제가 조카가 그 좌파에 세게 들어가 있습니다. 세게 들어가서 얘는 뭐 북한을 갔는지 어떤지 연락이 안 됩니다. 그 태백산맥 칩을 가져오고 조정래의 소설을 가져오고 뭐 저를 엄청 교육을 시켰는데 제가 책을 많이 받아와서 어느 날 이틀 동안 책을 읽었어요. 이틀 딱 읽고 난 다음에 내가 더 읽어서는 안 되겠구나. 지금 나의 위치에서는 이거는 아니구나 하고 제가 전화를 했어요. 야, 아직은 이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이제 그 다음날 TV에 누가 나왔냐? 조국이 나왔어요. 여러분, 사회주의 연방제를 우리도 조금 시도해볼까 합니다 하는 뉴스가 시간에 또 나온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제 판단입니다. 하나님, 사회주의 연방제, 아니요, 기독교를 좋아하지 않는데요, 사회주의는? 그러니까 또 조카는 그래. 아니야, 신앙에 자유가 있어, 이모! 북한에도 얼마나 교회가 많은데! 막, 그렇게 막 저를 막, 또, 윽박 지르는 거예요. 그렇든지 저렇든지 간에, 그렇게 자유를 얻거든요. 지하교회도 있고, 제가 뭐, 정치에 대해서 알겠습니까? 모릅니다. 저는 제가 기도하면서 하는 거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말을 전쟁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런 와중에서 그렇게 전쟁 때문에 고통하고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병이 나서 이런 와중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했잖아요. 낮아졌잖아요. 그 전에 전쟁을 막 이길 때는 히스기야가 교만해졌잖아요. 아이고 내가 이기니까 우쭐우쭐 해가지고 막 하니까 하나님이 손 한 번 까딱 하면 우리는 꼼짝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야 들어오 말해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봤다. 내가 앗수르 왕의 손에서 너를 보여주겠다. 네 병도 고쳐주겠다. 15년을 더 살려주겠다. 이렇게 하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밀가루 반죽을 그 환부에다가 바르니까 나음을 입게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은혜 받을 때는 좋지만요, 금방 또 잊어버립니다. 히스기야 왕이 참 이렇게 산당도 제하고 기도해서 또 이렇게 전쟁에서 또 승리하고 또 이랬는데 금방 또 잊어버려요. 또 교만해서요. 이제 막 히스기야가 나왔다고 소문이 나니까 이제 주변국들이 보물을 가지고 다 찾아오는 거예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아, 대단합니다. 전쟁도 이기시고 대단합니다. 까딱도 안 하고 적군이 다 나자 빨아지고 다 돌아갔어. 왕도 죽고 대단합니다. 하니까 고막 어깨가 으슬으슬해지는 거예요. 어깨가 으슬으슬해지고 그 가지고 막 주변국들이 보물을 많이 가지고 왔거든요.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다른 나라에서 오면 다 가지고 오잖아요. 가지고 오듯이. 한국 아저씨 가면은 다 보물을 가지고 와야 돼요. 우쭐해서 서 있으면 다 받아먹는 거고요. 가져왔으니까 다 받았습니다. 다시 또 히스기야가 고개가 우쭐해지니까 창고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보물들을 다 쌓아놨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가 말했어요. 히스기야야, 너가 교만하였도다. 네 보물 창고에 있는 보물들을 다시 다 거두어 갈 것이다. 앞으로 전쟁이 또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금방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차후에 일어날 것이다 했는데 한 115년 후에 전쟁이 일어났다. 그때가 한 주전 58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회개했을 때는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죄를 지었을 때는 다시 채찍을 드시고
이거 우리가 늘 반복되는 거죠. 반복되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회개해야 될까요? 죄를 지어야 될까요?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되겠죠. 아멘. 회개하면서 살 길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렇게까지 또 모든 대립이 온 것도 사실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성까지 온 거예요. 처음에 6.25 터지고 크리스찬들이 처음 복음 받았을 때는 얼마나 뜨거웠고 사심이 없었고 순수했고 옆집에 예수 믿는 사람 있으면 다 풀어주고 옆집에 예수 믿는 사람 있으면 아프다 하면 가가 기도해주고 다 했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하나님 복을 주고 복을 주고 살기가 좋아지니까 이웃이 없어서 그래요.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너 없이도 나는 잘 살 수 있고 예수 없어도 잘 살 수 있고 기도 안 해도 물질 잘 들어오고 배가 불러진 거예요. 그때부터 교회는 이미 모든 교회니까 다 와요. 근데 기도를 안 하는 거야. 기도를 안 하는 거야. 기도 안 해도 병원 가면 다 나사 주는 거예요. 그냥 막 돈 달라고 기도 안 해도 직장 가면 얼굴 다 주는 거예요. 답답할 게 없어요. 공부도 뭐 하고 막 하고 다 하는 거예요. 이제 오로지 언제부터인가 공부에만 매달리게 됐어요. 언제부터인가. 그러면 전도서 12장에 보면요. 공부가 끝이 없다고 해요. 전도서 12장에 보면. 너가 공부가 대학이 끝이냐? 아니야. 대학원이 끝이냐? 아니야. 학박사가 끝이냐? 아니야. 죽을 때까지 해도 끝이 없는 게 공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공부 때문에 머리가 터지는 거예요. 고3들이. 고3 되면 막 설사병이 나고 스트레스 받고 뛰어내리고 난리들이 나는 거예요. 그 우리 새끼들이 참 평범하게 고3까지 왔다는 것도 기적이고 축복인 거예요. 아멘. 제가 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네, 모르시죠? 말 안 하니까. 제가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 인우 학생이 4학년 때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던 학생이에요. 네, 하나님이 그 인우 학생을 초등학교 4학년 때 키가 이상이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원이 안 된다 할 때 고쳐줬어요. 제가 병원 가서 만나니까 하나님이 저한테는 이랬거든요. 내가 85%를 고쳐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저한테요. 그래서 나는 85%인 줄 알고 병원 가서 이제 괜찮니? 그래 아우 이렇게 제가 말도 안 했는데 갑자기 그 인우 친구가 95%가 나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멘! 예. 하나님이 85% 고쳐줘도 느낌이 95% 다 치유가 느껴지면 95%인 거죠. 그렇게 체험을 시켰어요. 그 학생은 하나님이 앞으로 뭐 대학을 들어가고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인도할지 몰라요. 우리는 기도만 쌓아놓는 거예요. 공부 잘해서 뭐 삼성 뭐 LG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학박사 뭐 연구원 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잡혔느냐 안 잡혔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무절자라도 정다원 목사님이 큰 운동을 옷이 하고 있는데 제가 참 좋아합니다. 옷이 텔레비를 많이 보고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힘이 있어서 좋아요. 제가 종일 집에 있으면 많이 보다가 좀 힘이 좀 떨어질라 하면 아 방역 있던데 그거 한번 털어봐야 되겠다 이럽니다. 저처럼 이래서 터는 사람 많이 있을 거예요. 뭐 내용은 고사하고 아 막 쉐리 감을 지나대니까 어휴 그래 맞아 힘 있게 살아야지 막 이러면서 힘이 나는 거예요. 에너지가 막 넘치는 거예요. 어쨌건 우리끼리 하는 말로 그만큼 할 사람도 없어요. 뭐 여야당을 대표해서 매일 저렇게 나팔을 부는데 그만한 실수 나오는 거 그것도요 쉽지 않습니다. 예. 요건 이미 뭐 붙어 있으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유리창에 묻은 때를 우리가 닦아야 되잖아요. 한 번씩 가다가 퍼질러가지고 일을 저질러가지고 막 뉴스에 난리를 지긴 우리가 기도해가 닦아야 돼요. 실수 안 하도록. 우리는요 우리나라 잘 살다 좋아요. 우리는 딴 거 없어. 우리 신앙생활 잘하도록 만들어주고 예배 잘 드리도록 해주고 그러면 우리는 좋은 거라. 어느 누가 되어도 언젠가는 통일은 될 거예요. 여러분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마음으로 아니하게 있으면 안 돼요. 통일이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됩니다.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뭐 강한 지르고 깃발로 자기들끼리 협의하는 거예요. 뭐 유연하고 뭐 전부 다 삼국들이 모여가지고 사바사바 하면요 어느 날 발표를 하는 거예요. 우리
말이 있으니까. 내가 살아있는 난 세상은 나 중심으로. 예. 아이고 나는 쩔짱구가 니가 1등이네. 이거 아니잖아요. 여기 앉은 우리들, 우리가 다 중심이에요. 세상의 중심은 나다. 네, 세상의 중심은 나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저기 뒤에 전 집사님이 앉아 계시는데 우리 딸내미하고 서울에 또 대학원 할 때 같이 친했다고 하니까 제가 참 좋더라고요. 아, 참 좋고 어디서든 친구는 좋은 거예요. 오늘요 제가 요즘은 설교 준비를 온 거를 아니 준비를 안 하려고 해요. 그런데도 준비가 자꾸 되어져요. 왜냐하면 원고대로 해도 딱딱하긴 하고요. 어차피 근데 제가 한 5일 금식을 하고 하나님이 저에게 그랬었어요. 기스기야처럼 내가 네 기도를 듣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아멘. 하니까 어떻게 눈물을 들었지? 얼마나 울었겠어요. 1년 동안 금요일마다 금식해도 응답은 없고 5일 동안 기도해도 답도 없고 배는 고프고 살은 빠지고 그 친정집에 식구들한테 컷선을 땅땅 쳐놨고 이거 뭘 보여줘야 되는데 싶어가지고 막 기도하는데 내가 네 기도를 듣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하는데 나타나는 데 없어. 그랬는데 기도하고 이제 죽을 먹고 그 다음날 되니까 저를 준비하는 목사님께서 연락이 오셨어요. 자매님 그 목회자한테 시집을 가려고 하시네요. 목회자한테 잘 안 가려고 하는데 왜 가려고 하세요? 제가 환상 속에서 제 미래를 보아서 평범한데 돈 많은데 가려니까 무서워서 가지도 못하겠고 그러니까 제일 안심빵이 목회자한테 가는 게 안심하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냥 돈 많은 사람한테 가면은 신랑은 총땅 싸버렸잖아요. 제가 딱 그 환상 속에 하나는 전도사 되는 거고 하나는 사모 되는 거였는데 여름밤 환상 속에 5분씩 보여준 속에 하나는 전도사고 하나는 사모인데 그 전도사 되는 환상 속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선보여주는 사람이 그날 선보여주기 됐거든요. 보는 사람 딱 보고 결혼을 딱 하는데 쫙 웨딩드레스 입고 웨딩드레스 입고 산 폭판에 딱 서 있어요. 쫙 서 있고 주례 목사님 서 있는데 저 뒤에서 마귀 사탄놈이 쫙 하고 총을 쏘보니까 신랑이 거꾸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보고 나면 시집 함부로 못 가요. 무서워서. 그런데 그 한 달 이후에 5분 안에 보여준 환상에는 사모가 되는 거였잖아요. 목사님하고 비슷하게 명확하게 얼굴을 안 보여도 목사님하고 스타일이 비슷한 분이 같이 막 손을 잡고 안수하고 복음 전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러면은 전도사를 안 하려면은 아 목사의 사모가 돼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 붙여주세요 하는데 조건이 안 된다니까요. 조건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류대학 나온 사람도 많고 조건 부잣집도 많고 건사 딸도 많고 장로 딸도 많은데 되냐고요 제가요.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금식하잖아요. 여러분 안 되는 일이 있으면 금식하세요. 안 되는 일이 있으면 작정기도 하세요. 기도의 비밀은 눈물이에요. 눈물. 내 눈물이 막 전해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냥 나의 유익을 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택한 바람에 내 인생은 내 맘대로 못 살잖아요. 그래서 제가 막 울면서 좀 살려주세요 제발. 제발 좀 살려주세요. 나도 시집 가고 싶다고요. 시집은 가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 5일 금식하고 나니까 얼굴을 쫙 따가지고 5일 동안 금식했으니까 몰골이 말이 아니에요. 근데 그 목사님 친구분이 그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예, 두 분 다 신학교 지금 전도사인데 배유달이라는 전도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요. 배유달이라는 전도사가 있습니다. 또 한 분은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분보다 이분을 먼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봐서 또 그 시기 알면 또 그분도 보시고 이렇게 했어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고 쭈그리하게 금식했는 얼굴로 선보러 나갔어요. 예. 5일 금식하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주겠다 하니까 붙여주니까 갔더니 목사님이 딱 다방에 왔더니 저보고 이래요.
뭐 안면식도 별로 없는데 첫 대면에 춤을 위하여 춤을 자신이 있습니까? 예, 여러분들 남자 이런 남자 드뭅니다. 춤을 위하여 춤을 자신이 있습니까? 이래 처음 보는 처녀한테. 아, 뭐 그래 자매님 아이고 몰몰이 그러네 금식하셨다면서 뭐 이게 좀 뭐 서로에 좀 부드럽게 하는 분위기에 말이 있어야 되는데 줄을 위해 죽을 자신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때 줄을 위해 죽을 자신이 있었잖아요. 그때 믿음이 충만했으니까 바로 총을 딱 쏘도 나는 두렵지 않았거든. 바로 단도 뒤에 올라가서 딱 순교해도 나는 두렵지 않았거든. 예, 있지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가끔 쓰시면 살면서 부부싸움 할 때 목사님이 그거 많이 쓰셨더라고요. 당신 주를 위해 죽겠다 했잖아! 막 이렇게요. 그 말들을 미니까 제가 좀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하여튼 오늘, 시스기아가 참 전쟁을 당해서 코너에 몰려서 병은 나고 전쟁도 이렇게 막 하고 이런 와중에서 길이 없으니까 기도할 때에 굵은 배옷을 입고 철저하게 해결해서 여러분 해결하면은요 문제가 해결돼요. 성군 다윗을 보십시오. 성군 다윗이 밧세바를 탐해서 그 여러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상황이 그런 겁니다. 상황이 자 바람을 피는 바람을 피는 여자의 남편을 죽인 거요. 이 성군 다윗이 우리아라는 남자가 밧세바의 남편이잖아요. 그냥 죽인 게 아니고 겸허한 방법으로 이런 거를 법정에서는 엄청 법이 세요. 사실은 근데 철저하게 해결했으니까 하나님 거기까지 안 갔죠?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가지고 대장을 불러갖고 야! 야를 그냥 죽게 말고 저 전쟁이 치열한 데 가가지고 지도세력 머리가 발피가 죽게 해버려라. 악독한 방법이에요. 그렇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다윗이 침상이 젖도록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침상이 젖도록 이불이 젖도록 오늘 히스기야도 이불을 젖도록 기도했다고 돼 있거든요. 다윗왕도 침상이 젖도록 얼마나 회개하고 기도했더니 그 밧세바와 다윗 사이에 남는 자신은 데려갔지만 그것은 제약의 증표물이잖아요. 만약에 데려가지 않았다면 그 아들을 볼 때마다 더 마음이 아팠지 않겠어요? 아 이놈을 내가 그 아버지 되는 사람을 죽이고 그때의 감동에서 얘를 낳았구나. 그 제가 계속 생각날 수도 있을 텐데 어쨌건 그 아들을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이 다윗을 크게 쓰시고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가 나시고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이 핏줄에서 주셨잖아요. 우리도 어떤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도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회개하고 우리의 교만을 회개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하시면서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한번 기도 드립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응답받은 기도의 비밀을 들었습니다. 히스기야가 교만할 때는 하나님이 채찍을 드셨고 아버지여 자기의 초라함을 보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자신의 허물을 구하고 회개하고 낮아졌더니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수르 왕에서 구해주시고 그 병을 고쳐주시고 15년을 더해주시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 인생에서 아버지여 어두운 터널을 만날 때에 히스기야처럼 낮아지고 또 우리 자신을 돌아봐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낮은 아버지 회개 기도를 드려서 응답받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마다 귀한 자녀들 손자들을 하나님이 높이 세워주시고 응답으로 아버지여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동산 교회 앞날도 주님께서 부흥되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말씀드린 저희들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